안녕하세요, 준박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GVDA 휴대용 인두기입니다. 8가지 옵션이 있으며 오늘 리뷰하는 제품은 모두 구성품이 포함된 세트입니다. 크기가 작은 휴대용 제품으로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기본 구성품은 5가지입니다. 고온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상단의 안전을 위해 부드러운 실리콘 커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면에 온도와 각종 설정을 확인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으며 버튼은 딱 두 개만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내장되어 있지 않지만 하단에 타입C 단자를 이용해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사용한 지 오래되거나 사용하는 곳에 따라 인두팁은 쉽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충전기나 보조배터리에 사용할 수 있는 PD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량의 납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뜨거운 인두기를 세워놓을 수 있는 거치대입니다. 설명서는 영어로 제작되어 있지만 제품 스펙과 기능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팁 모양은 각각 다르게 제작되어 있어 사용할 곳에 따라 교체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65W 고속 충전기는 타입C 단자와 USB 단자 한 개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전기는 EU 플러그로 제작되어 있지만 EU 플러그를 제거하면 내부에 US 플러그가 숨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EU 플러그는 국내 플러그보다 작기 때문에 기왕이면 변환 플러그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혼자서 작업할 때 사용하는 거치대 내부에는 스펀지가 들어있습니다. 작업물을 고정할 수 있는 4개의 다리는 이렇게 쉽게 구부려 고정할 수 있습니다. 집게까지 연결하면 다양한 제품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풀세트 구성품은 보이시는 사진과 동일합니다. 전원 연결 후 왼쪽 버튼을 누르면 즉시 작동을 시작하며 빠르게 설정된 온도에 도달합니다. 설정된 온도로 빠르게 올라서 다시 한번 작동시켜봤습니다. 처음 고온으로 작동해서 그런지 팁에서 연기가 올라옵니다. 정확한 PID를 통해 설정된 온도 값에 빠르고 정확하게 열이 도달합니다. 최저 80도에서 최대 420도까지 온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발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온도를 설정하고 메인 화면으로 나오면 이미 설정 온도에 도달해 있습니다. 고온으로 인해 인두팁이 벌써 그을렸습니다. 두 개의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옵션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옵션을 변경할 수 있으며 총 12가지의 옵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탠바이 기능도 내장되어 있어 사용 중 움직임이 없으면 설정된 온도로 자동으로 유지됩니다. 얼마나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스탠바이 모드로 진입할지 온도와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스탠바이 모드에서도 움직임이 없으면 슬립 모드로 전환되어 온도가 낮아집니다. 4가지 전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연결된 제품에 따라 출력 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온도는 섭씨와 화씨로 변경이 가능하며 온도는 10도씩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즉시 슬립 모드로 진입할 수 있으며 온도가 즉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설정된 시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스탠바이 기능이 작동되며 움직임 감지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움직임이 감지되면 원래 온도로 다시 작동됩니다. 미사용 시 스탠바이에서 슬립 모드로 전환됩니다. PD 케이블 뿐만 아니라 타입C USB 케이블로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충전기 뿐만 아니라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연결된 충전기나 보조배터리에 따라 자동으로 출력이 조절됩니다. 저속 충전만 가능한 보조배터리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5V의 출력으로 온도를 올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240도의 온도로 실제 납을 녹여봤습니다. 가볍지만 일반적인 유선 인두기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계로 제작된 거치대는 이런 식으로 고정해놓고 작업을 해야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초 정도 타이머를 늦게 누른 것을 감안하면 250도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8초 정도입니다. 이렇게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전기가 없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아주 편리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 제품에 배터리를 부착해 무선으로 개조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더 이상 개조를 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더욱 재미있는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